음식물 쓰레기 다들 누가 버려? 나 남편! 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언니.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어쨌든 만지잖아 이렇게 하고. 맞아. 그걸 이렇게 내가 다 묶어놓으면은 이제 남편이 버리는 거지. 근데 취남초에는 다 했으면 바로바로 붙는다. 근데 지금은 한두 개, 하나 반 넘어갈 때까지 안 하는 거야. 그치. 냉동실 안 이용하세요? 오! 나 이렇게 해! 이게 뭐야? 이런 게 뭐야? 나만 그렇게 아니야? 아, 언니. 소연이도 그런다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거 보고 갑자기 깜짝 놀랐거든. 예, 우리 집 왔을 때, 그치? 이게 뭐야? 작은 집 살았을 때 맨 아래 칸에다가는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근데 조금 비상하지 않아? 이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맞아. 좋대.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어. 음식은 쓰레기 통이 있어요. 그냥 버리는 통 다 있잖아. 있어, 있어, 있어. 그거 냄새 안 나거든. 이렇게 밀폐되면. 안 나지 않아? 잘 하면. 안 나. 안 나는데 이게 밀폐된 게 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치. 잘. 나 얼마 전에 싱크대 아래에다가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냄새 나니까 거기 안에다 향초랑 막 이런 걸 다 넣어. 이제 근데도 좀 오래되면 냄새 나잖아. 소세지 아직 안 나왔어. 이만큼 있던 게 이제 묵히고. 맞아, 맞아. 잘 밀폐를 했다가 오빠가 냄새를 난다고 베란다에다 꺼내놓은 거야. 버렸다? 근데 버리니까 음식물 통해서 냄새가 나는 거야. 엄청나. 맞아, 맞아. 이거를 닦고 그 안에다가 막 페브리즈 뿌리고 이렇게 해도 그 말리는데도 냄새가 나. 맞아, 안 빠져. 밀폐한다고. 오늘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화가 나. 왜요? 우리 너무 우리 오빠는 남편은 갖다 버리기는 해. 근데 그 통을 나한테 씻으래. 나도 그래. 근데 그 통 진짜 토 나와. 그냥 사실 그 약간 검은색 그런 쓰레기 때도 나오고 그 안 치워지고. 맞아. 오.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 다 검은색 때가 다 있던 거구나. 나름도 요리 좋아하니까 음식물 진짜 많이 나와. 그래. 그래서 그쵸? 내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야. 냉동실. 냉동실 괜찮아. 근데 그것도 이제 근데 그게 무거워져. 알죠. 얼어가지고. 엄청 무거워져. 이걸 다 막 몇 개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그랬지. 너는 근데 샀잖아. 나 남편이 처음에 근데 신혼 때 사자 음식물 쓰레기 내가 사줄게 했는데 그때는 너무 비쌌어. 근데 지금도 조금 비싼 편이지 않아요? 그치. 보급이 많이 되진 않았으니까 그렇잖아. 맞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살까 말까 항상 고민하다가 너무 비싸니까. 맞아, 맞아. 그러다가 추천 받아서 했는데 괜찮더라고. 냄새가 안 나. 냄새 안 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어떤 걸로 샀어? 메리평으로 샀어? 어떤 걸로 샀어? 아니. 우리는 이거 혹시 이사 갈 수 있으니까 뗐다 붙였다 하는 걸로. 그러네. 정기로. 이사 갈 수 있어. 난 내 친구네 집에 메리평이 있었고 나는 근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별로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 한 명 희생하면 되지 뭔데. 친구네 집에 내가 며칠 전에 놀러 갔어. 근데 걔네 집은 메리평이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싱크대 밑에 발판 같은 게 있어. 거기서 그래서 발판을 슉 누르면 징 하고 막 갈려. 그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야. 근데 이제 그건 메리평이니까 뭐 이사 가면 바꿔야겠죠? 비싸대. 100만 원이겠지? 100만 원이지. 이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 힘들다니까? 이거 주부들이 힘들어. 맞아. 사고는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사 갈 때도 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그건 거야. 이사를 가면 장만해야 돼. 거의야 기회야. 거의 약간 맞아. 그 시신각 때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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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느낌이야. 바꿔봐야 돼. 그런 느낌이야. 그때 안 사면 못 산다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돈 쓸 몸이 없어버려. 맞아, 맞아. 그래서 솔직히 어떤지 궁금하긴 해. 보여줘, 보여줘 하는 거. 하는 거? 왜? 음식물 모아놨어? 모아놨어. 보여달라며. 냄새 나. 특히 여름에 되게 유용하게 쓰려고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름에 냄새 엄청 많이 나잖아요. 막 꼬이잖아 그 막. 날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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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보여줘. 보자. 보자. 마감이 한 개. 보시죠. 보시죠. 아까 고구마 튀김이 여러분 들려 고구마 튀김 만들었어요. 내 쓰레기가 있죠 이렇게? 이거야? 내가 원래 전에 썼던 거는 음식물 쓰레기 이거 켰어? 전에 썼던 거는 요거. 묵혀놓은 거. 요거 열어봐요. 이거 돌려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있어. 통이 있어 이렇게 손잡이 돼 있어 이렇게. 그 열어. 그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
넣어봐요. 이거? 어, 이거 그냥 부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부어. 아, 그렇지, 그렇지. 손 말고. 넣는 거지, 이렇게. 참고. 그리고 요거 전원만 누르면 돼요.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그쵸? 응. 소음도 별로 안 크잖아. 자기 전에 그냥 켜고 자고 일어나면 가루가 돼 있어. 그렇구나.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응. 요거 넣어볼까? 어, 소리, 이거 소리 나죠? 응. 와, 와. 주지 마. 어, 근데. 어? 장난 아니지? 어. 내가 만든 고구마 튀김 맛있다. 맛있다. 응. 편하게 씹고. 응. 9:1. 야, 남자. 그래 그래 그래. 연락해. 막 이렇게 먹고. 여자는 진짜 소리 안 나네. 응. 괜찮은데? 옆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거긴 어때요? 메리평대는? 거기는 진짜 믹서기 가는 것처럼 진짜 그 정도야. 위막 이래. 어머. 별로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러네. 근데 이건 괜찮네. 우리 찍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끝났어요? 응. 갈가볼에서 열자. 아까 그림자가 날 것 같아. 됐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너가 열어. 라면은 보잖아. 뚜루루룽뚜. 여기 되나? 어, 약간. 아, 고구마. 만져봤네. 어? 근데 완전 건조됐어. 근데 이건 우리 들어갈 때 좀 부피가 있었는데. 맞아. 반으로. 맞아. 반보다 조금 더 밑으로 확줄었긴 했네요. 커피가루다, 커피가루. 이렇게. 오! 처음에 봤던 거 이거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반도 안 돼. 3분의 1. 괜찮은 거 같아. 괜찮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세척도 가능해가지고. 아, 진짜? 어. 세척. 네가 안 닦아도 되는 거야? 어, 이거 그냥 세척 한번 해봐. 난 이때까지 그 이제 이걸 닦으면 되려나? 아니야. 이게 좋은 거지? 이거 누르면 돼. 이런 거면 솔직히 남편 안 버리고 내가 갖다 버려도 돼. 그렇지, 냄새 안 나니까. 짱 편하지? 응. 세척하는 거 못 버려, 눈으로? 이거 빼볼까? 와, 멋진다. 멋진다. 별로 뭐 안 해서 그냥 씻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또 뭐 음식물 넣고 건조시키고 또 가루로 되니까. 그치, 그치, 그치. 이건 뭐예요? 이거 필터. 이거 냄새도 안 나고 하는 필터. 어, 근데 좋은 거 같아.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라고 했잖아. 여름에 특히. 맞아, 벌레 꼬이고 막. 아, 여름에 맞아. 너무 힘들어. 막. 알까잖아. 난 깬 줄 알았잖아. 깨? 어? 이거 장만하세요. 좋습니다. 사줘. 훔쳐갈까? 이런. 대도지에. 근데 조금 약간 가벼우면 되겠다.